쇼미더머니 관련으로는 이제 강좌 요청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미더머니 나오는 노래들은요,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뭐랄까 저를 좀 이렇게 막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좌 요청 안 해도 할 거야. 강좌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야. 지금 쇼미더머니 엄청 한창하고 있잖아요. 제 시즌입니다. 내 세상이라고. 바로 야무지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르도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우리 쇼미더머니 11 첫 번째 곡 뭐로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정말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릴러말즈. 아, 릴러말즈? 릴러말즈? 또러말즈? 또또러말즈? 또또러말즈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해봤고요. 우리 QM님이 부르신 Come to my stew? 아무튼 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쇼미더머니 11 에피소드 2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따 이거 빨리 치워야 되니까 바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코드표 드리고요. 구독 댓글 확인해보시면요, 여러분 잡으시는 코드 그리고 오른손 치는 줄번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G샵 메이저 7입니다. 자, 우리 발의 코드 못 잡는다 말이에요. 요 타시는 분들도 잡으실 수 있는 코드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샵 메이저 7이에요. 그래서 643이죠, 643이. 다음 코드는 G마이너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643입니다. 다음 코드는 C마이너9입니다. 코드는 요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요런 느낌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코드 3, 4개가 반복되는 곡들은요, 오른손이 미세하게 다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1분 때까지는 요렇게 치시고요, 1분 20초부터는 요렇게 치세요, 근데 1분 23초부터는 요렇게 치시고요, 1분 24초 때는 요렇게 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범용성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방금 맛보여드린 게 약간 그 범용성 있는 그런 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드리는 방식인데요, G샵 메이저 7 잡아주고 6432치라고 말씀드려놨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명칭을 6432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베이스. 6번 줄만 치는 건 베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제일 중요한 루트라는 의미인데요, 얘를 이제 베이스, 우리 베이스 이렇게 둥둥둥둥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베이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432번 줄 있죠? 얘네들은 베이스가 아닌 나머지 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6431을 같이 치는 거는 전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6432 요렇게 치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베이스 나머지 전체 뭐 요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설명이 좀 편해가지고요. 자, 이 곡을 이제 기타로 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왼손을 쳤을 때 왼손에 힘을 풀어서 소리를 끊기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소리 방금 멈추신 거 보셨나요? 그냥 왼손 잡고 있으신 걸요. 여러분들 힘들게 잡고 있잖아요. 그냥 왼손에 그냥 아 나는 이제 틀렸어 생각하시고 힘을 딱 풀어보세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멈춘단 말이죠. 그렇죠? 요 컨트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셔야지 이게 깔끔하게 쳐집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들면?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왼손에 힘을 풀어줘가지고 약간 통통 튀게 요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에 힘 푸는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G샵 메이저 7 잡으시고요. 어떻게 치실 거면 베이스 치시고 나머지 치시고 왼손에 힘 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나머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은요, 전체 두 번 치실 건데요, 전체 전체 요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이런 느낌. 군자 짜 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몸으로 좀 이 리듬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그쵸, 얘도 전체 전체 칠 때도 왼손에 힘 풀어주죠. 그쵸, 이거 오른손 왼손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요겁니다.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실게요. 셋, 넷 요겁니다.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 중간에 제가 셋, 넷 해드리는 거 약간 가이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셋, 넷 따둔 따둔 요런 식으로 리듬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셋, 넷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싱코페이션인데요, 이렇게 제가 입으로 셋, 넷 가이드를 해드릴 때 여기서 박자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셋, 넷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은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인데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G샵 마이너스 7도 동일합니다. 오른손 치는 주면 똑같아요. 그래서 왼손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해하셨죠? 그러면 G샵 메이저 7부터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셋, 넷,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해하셨죠? 말 안 하고 해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왼손은 딱 끊어주셔가지고 힘 풀어주셔가지고 좀 쫀득쫀득 이렇게 통통 튀게 쳐주시는 게 포인트. 자, 다음 코드는요 C마이너9입니다. 그래서 우리 G#7 한 번, G-7 한 번 했잖아요. C-9는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른데 앞에는 똑같아요.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코드 전에 거 코드 두 개에서는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셋, 넷,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배나, 배나 요렇게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배나 배나.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배나 배나. 아까는 셋 넷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번에는 셋 넷 배나 배나. 얘가 이제 정박인 거고요. 아까 전에 건 싱코페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C마이너는 요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C마이너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도 동일한데 마지막 하나만 빼주실 거예요. 보시면은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하고 칠게요.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배나 배까지. 아까는 배나 배나까지 쳤죠? 이번엔 배나 배까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까지만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C마이너 두 번 치는 거 해볼게요. 셋, 넷,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셋, 넷 배나 배나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배나 배. 왜 배나 배까지 하냐면 다음 코드 잡아야 되니까 배나 배 하고 바로 바꿔주셔도 다시 G#7 잡아주시고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요렇게 쳐서 계속 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10초 뒤로 가게 졸라 누르셔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것만 연습해가지고 하루종일 요것만 계속 치고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게 치신다 이거죠. 네,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둘, 셋, 넷 요렇게 그냥 막아주고 이게 박자를 흘러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노래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치시다가 갑자기 저기서는 멈췄는데 나는 치고 있어. 뭐가 이상해. 박세준 이상하게 알려준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가 이상한 코드를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코드는 똑같은데 여러분들만 이렇게 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그냥 약간 눈치껏 그냥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뭐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배나 배나 베이스 나머지 전체 전체 둘, 셋, 넷 요렇게 막아주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의 센스껏 이렇게 막아주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코드는 3개밖에 없어요. G#7, G-7, C-9 그쵸? 그래서 오른손 패턴은 그냥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루 종일 치고 계시면 되고요. 모두 중간에 뭐 멈추는 거 말고도 좀 약간 좀 조용히 되는 부분 그냥 뭐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먼저 노래 틀고 할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드도 좀 반복되고 오른손도 약간 패턴화 시켜서 좀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Come to my stew 칠 수 있지 않을까. 자, 노래 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넷 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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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나 배 배나 배나 여기 들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그쵸. 안 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막아도 되고 그냥 쳐서 상관없어요. 코드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배나 배나 나 배나배 매일 파란 나를 좋은데 돈도 못 받지고 이런 나를 제발 함부로 대하지 마. 배나배나 여기도 아웃선에 첫번이 일어나잖아요. 넷 아니야, 제발 해줘. 넷 너가 필요해. 지키려면 뺏어야 돼. 셋 넷 기다리지 말고자 오늘 못 갈 것 같아. 셋넷셋넷 네. 또 이렇게 멈추는 부분들은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노래 잘 아시는 분들은 센스있게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요. 공수 타이밍. 배나 배나 여기서 자 천천히 천천히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가 최고래 머리도 다들 것 같아. 누가 그런 말할 때는 열등감은 너 새끼.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너를 사랑한 만큼 날 아끼란 말은 아파. 저주받기는 아까봐. 나 직업을 바꿀까봐. 오늘 공연 찢어나는데 널 지킬 돈 안 되잖아. 내가 바랬던 건 그거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상관없대. 미안 자꾸 자책해서. 멜론의 평생 우릴 새겨버린 몇 개 두고 가도 놓친 동네 맛집 대체 못해. 널 초대할게 내 진짜 스튜디오. 니 폰에 당긴 래퍼들도 왔다가 썸 입히고 천장에 얼룩이 새겨지듯. 여기는요 노래가 되게 좀 조용했죠. 여기는 오른손 패턴을 안 하고 잡은 코드들만 한 번씩만 떠줄게. 짜지 말고 기다려 오늘은 갈. 이해했어요? 그래서 G메 세븐 6432 2 3 4 4. 취한말 세븐 6432 2 3 4 4. 취한말 9 5 3 2 2 3. 한 번 더 땀, 둘, 아이고, 아파, 셋, 넷, 요렇게 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2분 20초 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노려 최고를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따 뒤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노래 틀고 있을 때 노래 멈추지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기다려, 오늘은 갈 것 같이. 나 배나베. 나 배나베. 없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아까 좀 치시는 겁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이렇게 치고 싶은 취향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기타가 없기 때문에 뭐 노래가 조용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치는 거죠. 박자만 지켜주면 돼요. 네, 한 번 더. 둘, 셋. 네, 여기부터 나 배나네.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치시면 돼요. 여기 그냥 치세요. 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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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쵸? 네 나머지 넷 배나 배까지 여기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냥 제가 뭐 노래 기타 안 들리는데 제가 그냥 치세요 했던 부분은요 요 부분 알려드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까지 좀 탐나신다면은 가만히 그냥 눈치 보다가 뭐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이 부분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리듬을 몸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좀 리듬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궁,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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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짜, 궁 이런 식으로 그렇죠? 셋, 넷, 궁, 짜, 궁, 짜 그쵸? 그래서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나머지 해서 배나 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베이스 나머지 전체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쇼미더머니 곡들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좌할 수 있는 곡들은 모조리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쇼미더머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셔라서